시카고 한인 무역인을 발굴하고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7년 시카고 창업스쿨이 지난 25일부터 3일간 글랜뷰 뱅킷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빈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와 시카고 한인 여성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창업과 무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첫날인 25일은 소싱과 프로젝트 검색,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26일은 5개 그룹으로 나눠 국제 비즈니스법, 론과 신용장 준비 등을 하며 실제 비즈니스 창업을 체험하는 순서로 마무리됐습니다. 써니킴 회장은 여성의 회장으로 취임하며 내세웠던 공약 실천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여성회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저기 제가 여성 회장이 되면서 이제 여성들을 위한 비즈니스 스쿨을 매년 좀 개최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창업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지금 하시고 있는 비즈니스의 확장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첫 테마로 이제 무역을 잡은 거는 또 지금 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뭐 한국 물건이나 뭐 또 여기 있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한번 해보고 싶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무역인 협회랑 이번에는 함께 조인을 해서 창업 무역 스쿨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의도는 이제 여성들을 위한 창업 스쿨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무역인 협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차세대를 위한 스쿨들이었는데 이제 무역인 협회 회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그냥 전 동포 대상으로 확대를 해보자. 근데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남자분들 많이 오셨고요. 근데 정말 그 동포 사회에서 이렇게 그 배움의 열기가 뜨겁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서 아주 잘 개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에스터 박은 창업을 준비하며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창업에 대한 바로미터를 세울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사실 어느 한 부분이 딱 기억나기보다는 이 행사가 3일에 걸쳐서 정말 국제 무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커버를 해주셨고 저같이 무역에 대해서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알기 쉽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창업하는 데에 이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알게 된 사람들 특히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좋은 취지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의 적은 인원이 참가해 약간의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KBC 뉴스 이혜빈입니다.